육군 8사단 10연대 일병 양순용. 그는 국립현충원 위패의 관등 성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1995년 40년 넘게 제사를 모셔오던 부인과 형제에게 그의 편지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편지 겉봉에는 반세기 전 고향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순용은 6.25 때 포로로 잡혀가 40년을 아우지 탄광에서 노역했습니다. 고향 주소를 잊어버릴까 봐 하루 몇 번씩 되뇌었다고 합니다. 진폐증으로 사위어가던 그가 마지막 소원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이 3년을 애쓴 끝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한 맺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5년 뒤 세상을 떴습니다. 2013년에는 생애 끝자락에 선 국군 포로들의 애타는 편지 50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거친 세월을 못 견뎌 이제는 잘해야 500명쯤 살아있을 거라지만 대한민국 정부에겐 잊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6.25에서 잊힌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원래 6.25를 잊힌 전쟁이라고 부른 것은 미국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유를 지켜낸 한국전쟁을 잊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6.25 기념일이면 미군 전사자 3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한 명씩 꼬박 사흘 동안 불러서 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6.25 호국 영령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의 전쟁 유공 수훈자를 국군의 뿌리와 연결지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연설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은 다른 곳 눈치를 살피는 듯한 행태를 보여오더니 급기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므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큰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취임 후 공식 행사에서 6.25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처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다룬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이런 전쟁에서 저자는 미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6.25 기념일인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게 들리는 말은 없을 겁니다. 6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6.25는 살아있다였습니다.